오늘도 무척 더웠습니다. 대구 경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는데요. 불볕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연일 낮 기온 30도를 훌쩍 웃도는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하늘도 조금씩 맑아지면서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고 오전부터 대구 경북 전 지역은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런 불볕더위 아래 아이들은 도심의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 앞으로도 더워진다고 해서 걱정이에요. 근데 오늘 애들이랑 이렇게 나오니까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도 너무 시원해서 좋은 것 같아요. 뜨겁게 햇볕이 내리쬐면서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저절로 나는데요. 아이들이 물장구 치는 모습을 보니 그 시원함이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우리 지역은 후텁지근한 날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으로 더위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공기에 강한 일사까지 더해져 당분간 폭염이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구 경북의 낮 기온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밤사이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여름 들어 첫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자외선과 불쾌지수, 여기에 온열질환 위험도를 알려주는 더위체감지수 모두 높음에서 위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시원하고 편한 복장을 통해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김영은이었습니다.